욕심 많은 다람쥐 같은 느낌. 굿샷. 우와 우와. 좋아요와 구독 꾹. 안녕하세요. 저는 가로수길에 살고 있는 배하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수술을 하려고 오셨어요? 여기 볼살 지방 흡입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네, 컴플렉스가 있어요. 옛날에 일할 때 제가 의류 인스타 라이브 방송 진행해서 의류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만 보고, 저는 위아래를 다 스몰 있거든요. 근데 제 사이즈를 66 사이즈로 알더라고요. 실제로 저를 만나보셨을 때 사람들이 다 생각보다 말랐네요, 화면에서 66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약간 컴플렉스가 돼서 내 얼굴이 살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궁금하다. 너 하는 거 보고 나도 할래. 그러면 수술한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가장 하고 싶은 거? 예쁘게 화장하고 셀카 찍기. 성형한 다음에 공개하실 예정이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 살 빠졌는데. 전 예쁜데. 네. 그렇게 막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나 예쁘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고, 그냥 이게 너무 컴플렉스다 보니까 좀 약간 욕심 많은 다람쥐 같은 느낌. 욕심 많아. 네, 볼에 막 뭔가 이렇게 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싫어가지고. 네.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다는 소리가 들려요? 연예인 중에요? 돌 맞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저? 박규리 씨? 닮았어. 네. 진짜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화사 같다고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신세경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죠 제가. 그분 좀 술 취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들었어요. 근데 진짜 닮은 제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 친한 친구는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엄청 똑같아서 걔는 횟집 가면 서비스를 막 줘요. 누가 봐도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 친구가 너무 닮아서 아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약간 효린도 있어. 효린? 어떤 효린이요? 시스타. 아, 시스타 효린이요. 효린도 섹시한 인싸. 아, 그쵸.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원했거든요. 내심 시스타 효린 말고 민효린.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죠. 다시 네. 민효린 닮았어요. 아, 진짜요? 아, 내일이면 다시 편할 텐데. 네네네. 지금은 나한테. 네. 그 영상 편집만 가라. 잘 가라. 제발 가라. 변을 좀 자기한테 영상 편집 좀 써주세요. 얼른 와. 오히려 도착하니까 편한데요? 한번에 위로 높게 묶으라고 하던데? 네, 진짜. 응? 어? 아주 야무지게 묶은 것 같아. 와, 리얼이군요. 이렇게 물 묻히는 것도 다 옆에서 찍고 있어. 스타일이시네요. 아, 왠지 내일 세수 못할 것 같아서. 아, 더러워! 못생겼어. Two hours later. 졸리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해서 놀랬어. 보여드릴까요? 와, 이게 무슨 얼굴이. 근데 저 너무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이? 이거 인형이에요? 네. 사람들 알 거잖아. 우리 너무 보고 싶다. 거울 보러 갈까요? 아, 네. 거울 보러 가요.
여기 더 앉아 있고 싶은데 여기서 딱히 뭐가 없을 것 같아서 아를 보러 가시다. 제 얼굴이 궁금해. 뛰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서 벌써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 벌써 기대되는데 뭘 많이 묻히시는 게 좋아요. 진짜 좀 잘 때린다. 아 여기 마의 구간이다. 머리카락이랑 있어. 오 다행이야. 나 완전 잘 떼고 있어. 오 어떡해? 어, 여기 사라졌어. 턱이 사라졌어. 아니 여기 살이 다 사라졌어. 오오 어떡해 여기 어떡해. 밥만 뜯은 너무 좋아. 차렷. 와 대박. 얼굴 여기가 그냥 쑥 사라졌는데요? 부모님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너 다 살을 왜 이렇게 많이 뺐니? 이러는 거 아니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V라인과 턱 아래 제가 경계가 없었어가지고 턱밑 지방 흡입을 하고 한 달째 후기를 남겨요.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생겼거든요? 경계선이 확실히 생겼어요. 제가 항상 고민이었던 게 얼굴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해도 몸 살은 빠지는데 그리고 제가 몸은 말랐는데 얼굴은 살이 많아서 사람들이 얼굴만 보고 저를 약간 통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턱 라인도 정리되면서 확실히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목구비가 뭔가 더 진해지고 선명해지고 또렷해졌어요. 요런 군살들이 정리되니까 사람도 더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요. 은혜님 최고!